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볼 우리말 바로 쓰기는 이에요와 예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한글 자모음을 다 떼고 나서 문법 과정으로 들어가면 가장 첫 시간에 배우는 문법 중에 하나가 예요와 이에요의 사용입니다. 그런데 한국어 발음은 그것을 특징짓게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받침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끝나는 단어의 단어 끝에 받침이 있으면 이에요를 사용을 하고 받침이 없으면 예요를 사용합니다. 원래 이에요는 이다가 원형이고 이것이 이에요가 맞는 말인데 받침이 없는 말과 사용될 때는 이에요와 예요로 줄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자 예요, 지수 예요, 참외 예요 이렇게 이에요를 예요로 줄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이에요를 쓰시면 됩니다. 수박 이에요, 미국 이에요, 집 이에요.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발음이 중요합니다. 간단하죠? 받침이 있으면 이에요, 받침이 없으면 예요. 과자예요, 인수예요, 사과예요, 나예요. 이렇게 예요를 쓰시면 되고 받침이 있으면 이를 넣어서 부드럽게 집이에요, 미국이에요, 사람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에요와 예요만 있습니다. 이예요라는 말은 아예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에요와 예요 중에서 받침이 있으면 이에요, 받침이 없으면 예요를 쓰시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